교우 여러분, 오늘 하루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의 남북 분열왕국 시대에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초심을 잃고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더니 하나님은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겠다 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시대에 여러 갈등으로 인하여 북이스라엘 열 지파와 남유다 두 지파로 나뉘어 본격적인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됩니다. 분열왕국 시대는 그야말로 왕들이 하나님을 떠나 제멋대로 악을 행하던 암흑기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북왕국이 거의 전체적으로 죄질이 나빴으며, 그나마 남왕국이 선한 왕을 덜어 배출할 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는 남쪽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그러니까 주전 8세기 중엽부터 약 60년간 남유다에서 활동하며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또한 이사야서의 시작은 그가 아모스의 아들이라는 사실만을 밝히고 있는데, 그는 남왕국의 수도인 예루살렘 출신으로 평생을 예루살렘 안에서 살았으며, 그의 사역 역시 주로 도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귀족 출신으로 나라의 권세와 번영 속에서 비교적 안락한 삶을 이어간 듯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우시아 왕 시대였는데 이른바 풍요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풍요와 함께 악이 들어왔습니다. 부요와 풍요함 외에는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이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소명에 대한 기록은 이사야서 6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가 소명받던 해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입니다. 우시아 왕은 비교적 나라를 잘 다스려서 평안함이 이어졌지만 교만이 그를 침범하여 마치 사울 왕처럼 제사장의 일을 대신하다가 하나님께 나병의 저주를 받고 이후의 여생은 별궁에서 지냈으며 죽은 후에는 조상과 함께 묻히지도 못했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 풍요의 삶도 위기를 맞습니다. 장차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를 불안 속에서 이사야는 날마다 성전을 찾아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그러던 중 그는 환상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는 흠없으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깨달으며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거룩한 하나님을 보면 죽음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거룩은 세상적인 속된 것과 구별됨입니다.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 역시 그의 고백과 탄식처럼 모두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사야는 곧 하나님을 보좌하던 스랍들, 즉 하나님 곁에서 섬기는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 그 더러운 죄가 숯불로 지져져 사함받고 순결하게 되는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뒤이은 하나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자신의 더러운 죄와 부정한 입술로 인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용기를 낼수 없었던 이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후 자신감을 얻어 외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도 스스로를 정하게 하지 못하며 늘 죄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낙담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려 해도 거부하며 도망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으로서는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하게 됨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며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으로 인함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이루어 주십니다. 믿음을 갖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부르심의 순종함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은 분명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며 비록 그 가는 길이 순탄치 못할지라도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얻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이사야의 마음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래서 주변국과의 이해관계에서 오는 긴장과 갈등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교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해야 함을,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면치 못하리라는 사실을 이사야를 통해 왕과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고 책망했건만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현실로 이루어졌고 이스라엘은 비참한 현실을 또다시 겪어야만 했습니다. 정의가 깨진 상태에서 공의의 하나님은 그것을 정화시키려 심판을 강행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분명 희망의 예언자입니다. 즉, 그들의 죄값을 다 치르면 반드시 회복되리라는 희망의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메시아 사상을 가르치고 전파함으로써 고난받는 대속의 종이 이스라엘을 평화로 이끌며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어 그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 이제껏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의 울타리 속에서 버둥대던 모든 장벽을 허물고 오로지 믿음으로 새롭게 다져진 새 이스라엘을 만들어 구원의 역사를 이어나가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심판 예언과 마찬가지로 훗날 구원의 선포 또한 현실이 되어 예루살렘은 수복되고 고난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이사야의 마지막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악한 왕 므낫세에 의해 온몸을 톱질당하는 순교자가 되었다고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순교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이 구절에 해당하는 사람을 바로 이사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사야는 분명 그 일생을 통해 죄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한 왕과 백성들을 애통해하며 순교의 마음으로 온몸을 던져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난 충성된 종이자 그의 신앙과 사상이 2세기가량 계승될 정도로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위대한 인물임에는 틀림없습니다.